바늘이 떨어지자 묵직한 선율이 방 안을 휘감습니다. 가만히 귀를 기울여 이 순간에 집중해 보는데요. 아들의 바람과 달리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는 어머니. 당신의 꿈속까지 이 선율이 닿을 수 있을까요? 아이고 행복해 보이시는데 이제 졸음이 다 깨셨어요? 웃으시네. 아이고 여기가 음악 좋은 소리 들으셨으니까 아 행복하시죠? 행복하시대요. 음악 들으면 이 곡을 여러 번 여기 와서 들었어요. 듣고 또 이거 말고도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도 좋아해요. 좋아하고 다른 음악들도 아마 그 피아노 곡도 좋아하고 좋아하셨어요. 아주 우리보다는 아주 더 세련됐어요. 옛 추억이 담겨있는 두 번째 곡. 감미로운 선율이 간절한 아들의 마음 같습니다. 혹시 아들의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? 힘겹게 눈을 뜬 어머니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오릅니다. 그렇게 서로 눈을 맞추는 모자. Until a new one comes along. And so it goes, and so it goes. And you're the only one who knows. So I would choose. 기찬 씨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오래도록 기억될 이 순간을 마음 깊이 새겨둡니다. 아, 눈 뜨셨다. 잘 들으셨죠? 아주 뭐. 기분 좋았죠? 네. 아주 기분 좋죠? 음악 들여서. 잠깐의 눈 맞춤이 어머니의 대답이라 여기는 아들. 따뜻한 음악을 들을 때는 어머니가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 아, 이 음악이 어머니한테 주는 이 효과가 대단하구나. 그리고 또 어머니가 또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하시고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함께 했던 것 같아요.